영문들, 오늘 훈련은 어제보다 30분 단축했어. 내일은 15분을 더 단축해야겠어. 예, 알았습니다. 해봅시다. 아, 내일이라 할 게 있습니까? 조장농지야, 오늘 밤이라도 봉기가 치고 비가 내리면 또 냅다 몰판인데. 영근동군 제일 앞장서 달리면서도 의연이 많구만. 예? 그저 한마디 하는 거죠. 아, 다른 조에서는 종심정찰을 떠난다, 특수포진지를 까고 온다 하는데, 아, 이거 우리 전 밤낮 훈련만 시키니. 이 우제동무도 이젠 맥이 빠질 만도 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맥을 놔서는 안 돼요. 아, 이제 정찰부장 동지가 큼직한 걸 맡기자고 그러는지 아오? 예? 큰 상 받긴 다 틀렸습니다. 사실 이 봉남동무 말이 옳지요, 뭐. 가만. 저, 조장 동지. 혹시 전번 훈련 판정 때 조가 사고 난 것 때문에 우리 절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게요. 가만, 이거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난다? 자, 이거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길라면 왜 아직 나타나지 않아? 엿! 조장 동지, 상등병 니길람 대상물 적군 농장이 어떻습니까? 만점이요. 자, 시원한 단물입니다. 수고했어. 야, 조장농지, 어. 질간농지가 찾습니다. 그래? 알겠어. 자, 장현동무, 예. 식사시키죠. 알았습니다. 먼저 들어와. 자,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전선에서 아군의 드센 타격을 받은 적들은 우리의 후방을 교란할 목적으로 습격, 파괴, 암살을 전문으로 훈련받은 특공대들을 우리 지역에 들여보내서 야수적인 만행을 감행하고 있어. 놈들은 이 작전에 큰 기대를 걸면서 지금까지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파견대들을 전부 통합해서 새로운 특수부대를 조직했어. 상급 참모부에서는 이미 성류꽃이라는 대호를 가진 동물을 파견해서 그가 놈들의 위치를 알려줄까요? 027호 명령은 첫째로 이 특수부대를 타격해서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둘째로 참모부를 습격하여 아군 지역에 투하된 놈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임무 수행 기간은 3일간이요. 출발은 내일 새벽 3시요. 동무들은 반드시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답게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소. 응? 알겠습니다. 난 인차 임무를 받고 나는 인차 임무를 받고 어, 적후로 떠나오. 적후로 떠나오. 당신이야 군대 일이 깜깜이니 잘 모르겠지만 명령이라는 건 당의 믿음이고 영예란 말이요. 그건 병사라면 당과 조국을 위해선 어느 때 어느 순간이든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길남이 선풍음 소리에 잠들 수가 있나? 저, 조장농지, 이젠 좀 쉬십시오. 일 없어. 자, 일은 아무래도 내 좀. 어, 장현이. 놔두라고. 아, 길라미가 어떻게 흥분했으면 저러겠나?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이 시에다가 곡까지 붙이면 얼마나 좋겠어. 앞으로 유명한 음악가가 될지도 몰라. 이 밤도 난 몰래 전선을 넘어 가는 곳 어디냐 묻지를 마라. 정다운 숲이요 너는 몰라도 조국은 이 길을 기억하리라. 우리가 헤치던 걸음마다에 총구가 노린다 걱정을 마라.
말없이 바래던 나의 전우여, 샛별이 빛날 때 다시 만나자. 조우재, 상사 김용훈, 상사 김목나, 하사 리은, 바로 앗! 정찰부장 동지, 돌아올 때 마중 나오겠습니까? 일이 바쁘실 텐데. 아, 기다리는 게 내 일이야. 우리가 했지네. 성류꽃과의 접선은 22일 오후 5시 영천역에서 하시오. 손에 든 청진기가 접선신호요. 만약의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같은 시간에 역전다방에서 만나시오. 김민사, 야야, 이건 뭐야? 야, 저, 이 자식이 밤새 계집들한테 틀리고 속이려고. 파리 같은 자식이야. 아니, 이 사민 새끼가 이거 어디다 대고 반말질이야? 뭐 사민?
쌍용부대 주먹대라는 것도 모르고. 야, 이 자식아, 너 보상병이라는 게 기가 펄펄 살았구나. 당장 군사대판에 넘기고 말 테다. 소란을 피우는가?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그냥 알고 싶소? 아, 서령님, 실례했습니다. 부상병들을 후송해 가는 공관입니다. 공관? 서령님, 가뜩이나 신경이 곤두선 부상병들을 잘못 건드렸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두? 예, 싸움판이 커질까봐 저쪽 한 군데 쫓았습니다. 그렇다. 아무리 봐도 부상병들 같지 않습니다. 주먹질한 솜씨가 다르던데. 역전들을 차단하고 그놈들을 찾으라. 알겠습니다. 야, 빨리. 백마, 백마. 나 쌍용, 역전들을 차단하라. 역전들을 차단하라. 갔다가 이렇게 우리 애들 살인명표를 좀 돌아보느라고. 네. 혹시 날 마중 나온 건 아니겠죠? 아이 참, 교관님도 약을 다려왔던 길에 누가 온다고 해서. 물론 일선장이는 아니겠죠? 아이, 바로 일선에 있는 오빠랍니다. 아. 은하 동무, 영천역에서의 접선이 실패되면 다음날 같은 시간에 역전 식당에서 만나시오. 아, 오빠가 오지 않는 게군요. 글쎄요. 교관님도 누굴 찾으세요? 열차에서 수상한 놈들을 발견했는데 깜쪽같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잘못 봤겠죠. 아니, 난 잘못 보는 일이 없죠. 본부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요. 저도 차를 가지고 왔는걸요. 자, 그럼. 동무들, 영천역에서의 접선은 뜻밖의 정황으로 실패했어. 역전다방에서 두 번째 접선을 하자면 시간당 30리씩 달려요. 놈들이 벌써 설안을 비웠을 거요. 누구도 내명용 없이는 청소리를 내지 말 것. 이제부터 행군 노정은 가인건 변화인건 직선이요. 명심하겠습니다. 출발합시다. 알았습니다. 저 날따라 앞으로. 지난밤 공산군 특공대들이 아군 중심으로 침투했다는 통보가 입수되었다. 그들이 영천행 열차에서 사라졌다는 바로 그놈들일 수도 있단 말이다. 그러니 그물을 연대봉 골짜기와 대축골,
부채선 절간을 중심으로 해서 쳐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산군 특공대놈들을 산채로 잡아서 그자들의 침투 목적을 알아야겠다. 죽은 자는 백이 아니라 천을 끌어와도 무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산놈들을 잡아야 한다. 그게 뭐야? 습격전이라는 게 그저 같은 거잖아. 이게 다 동호 때문이란 말이야. 빨리. 영농진 제10장. 뒤로 전달. 길남 동무는 대열 앞으로. 길남 앞으로. 길남 동무 앞으로. 그렇게 심장이 얄팍해 가지고는 적극 투쟁을 못해. 우리는 지금 명령 한 가지만을 생각해야 돼요. 주고 이 집 결정서로 하시오.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놈이 이 깊은 산 속에 혼자 나타날 수 없어. 봉남동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소. 이 집 결장소에서 만납시다. 알았습니다. 자, 그럼. 영군이. 예. 앞으로. 봉남동무 뒤를 맞소. 알았습니다. 난 정면을 맡겠소. 나 되길래
부처산 절간에서 훈련하던 우리 조가 몽땅 전멸되었습니다. 어떻게? 모두 맞아 죽었습니다. 또 먹을 것 때문에 폐싸움이 붙은 게 아니야? 아닙니다. 급소 타격을 받은 걸 봐서는 틀림없이 잘 훈련된 공산군입니다. 뭐야? 공산군이? 분명히 열차간에서 만났던 놈들일 것입니다. 지금 수색대가 흑달령 쪽으로 추격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서쪽으로 사라졌단 말이지. 이곳에 나타났던 놈들이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이 산간지대로 사라졌겠는가? 이건 틀림없이 우리를 노리고 침투했어. 그래, 모두 몇 놈이나 되는 것 같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개 분대쯤. 좋다. 너희들은 그자들의 얼굴을 안다니까. 이제부터 특무대와 함께 주야로 시내에 경계 근무를 펴고 여기 본부 경비도 배를 묶으라. 예. 저장봉지, 좌측 도로에도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은폐. 알았습니다. 조장봉지, 제가 남들을 유인하겠습니다. 접선 시간이 급하지 않습니까? 빨리요. 우대더모. 예. 이어지점에서 만납시다. 알았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걱정 말라고. 편지를 쓰는 일도 아닌데. 저 날따라
우지당지. 자요. 내 인차 따라가지. 그럼. 밖의 정황으로 성류꽃과의 접선을 하지 못함. 제2 접선 장소로 진출하겠음. 금강. 이상형. 저 장롱지. 저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짐이 될 줄 알았더라면. 무슨 그런 나약한 소리래. 저 장롱지랑 동무들을 고생만 시키고. 길남놈, 저 그 투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희생이 아니라 전투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동요요. 그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후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장현놈, 저 장롱지. 조장농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왔구만. 난 혹시 동무들이... 그래, 무슨 정황이 있었어? 예, 뜻밖의 여러 놈들과 맞다듬통에 조장농진 부대에 있을 땐 우리를 엄격히 다루면서도 좋게만 들어오면 괜히 걱정이 많아진다니까요. 난 이렇게 동무들이 다 곁에 있으면 수백 명의 적들이 포위 속에 들어있어도 배심이 든든해진단 말이야. 영문동지, 아, 자야, 아니, 아직 살아있어. 예, 다 온 다음에 함께하자고 하기에. 자야, 자, 웃어들 빨리 들라요. 길남이, 같이 들자. 아, 웃어요. 자야, 자야. 자, 웃어 들라요. 아. 자, 아, 이런 거 못해. 들라. 같이 먹자. 자, 길남이도 들어야지. 아, 됐습니다. 동무들, 접선 시간이 급하오. 식사는 행군하면서 해야겠어. 출발.
중인이 못 들어갑니다. 왜? 우리 첩보대장님의 특별 연애가 있어서. 첩보대장의 특별 연애? 이 랄리 통해 파티까지? 야, 특공대장의 특별 어명을 받고 왔다. 서령, 여자들입니다. 제팝시다. 가만, 또 말이든 주야. 기다려. 알겠습니다. 선자는 2층 사모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는 신사풍의 사나이요. 여자를 데리고 사무실 좀 보러 가시오. 알았습니다. 따르라. 같은데 부처산 절간에서 당신들의 솜씨를 축하해서 한잔 듭시다. 서영,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좋겠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래? 점잖게 노는 게 좋겠는데.
합니다. 철수! 만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법원 노무가 사모지 섬으로 데리고 올 거예요.
용지가 마주 나오겠다고 했는데 오마카가 되겠다고 하더니 길라마 동무들 길람 동무는 비로 희생되었지만 그는 장군님의 전사 우리 당의 참된 전사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 하는 훌륭한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소. 우리는 목숨을 바치는 일이 있더라도 원수를 천백배로 복수하고 끝까지 임무를 수행합시다. 그것이 곧 길남동무와 함께 전선을 넘는 것으로 될 것이오. 특공대 본부는 시내에서 50리 떨어진 여기 용덕산 이골짜기입니다. 예. 해방전에 세운 병원 자리예요. 주변에는 겹겹이 늘어진 차단물과 강화된 경비물들, 중무장 부대들이 이 참호부를 호마하고 있습니다. 내장놈의 방은 어디 있습니까? 2층 북쪽입니다. 정기동무, 특공대 본부에 대한 집중 감시를 해야겠어. 알았습니다. 도대체 흑달령 쪽으로 갔다던 공산군들이 어떻게 돼서 역전에 나타나는가 말이다. 어? 면목이 없습니다. 그 유령 같은 놈들이 시체라도 내 앞에다 끌어다 놓으란 말이야. 북에 투하된 우리 아이들이 지난 겨울에도 춥고 굶어서 절반이나 죽었다. 게다가 공산군들이 터벌이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거점들은 다는 모르고 있다. 그래서 본관은 최단 시일 내 선제 타격을 결심하고 오늘 밤 그 작전 토의를 하겠다. 장소는? 조장동지, 성류꽃을 돌려보내라는 본부의 무전입니다. 알겠어. 은하 동무, 수고했습니다. 어서 떠나십시오. 혼자서 떠나자니 어쩐지. 아 참, 은하 동무는 전선을 넘어온 지 오래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자 인차 파견되었습니다. 예, 고향이 몹시 그립겠군요. 네, 전선을 넘어오기 전에는 평범하게 여겨지던 일들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하던 날, 목매어 울던 일이 마을에서 첫 당원이 된 아버지와 함께 애궁이를 싣고 가던 일이라. 오늘 이렇게 동지들을 만나고 보니 더 그립습니다. 옳습니다. 저 역시 놈들이 쏘아대는 탄줄기 밑에 엎드려 있을 때면 불쑥 떠오르곤 하는 그런 추억이나 그리움이 저국이라는 숭엄한 감정을 대신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난 해방전에 지주집에서 머슴을 살면서 어머니와 늘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어 때늦게 공부를 하면서 나를 낳아 키운 어머님 품조차 잃게 되었던 까닭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일찍 군복을 입었습니다. 자,
장군님 품이 없이야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응나동문 전쟁이 끝나면 무슨 일 하겠습니까? 전 교원이 되겠어요. 예. 그땐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난 그들에게 안겨진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교관님이세요? 영미가 어디 갔어? 신의 미용원에 갔어요. 미용원에? 열차에서 사라진 놈들이 무엇 때문에 시내에 나타났을까? 틀림없이 안내자를 찾고 있다. 영천역에 나타난 영미. 그 놈들이 나타난 다방에도 영미가? 조상동지, 놈들이 특공대 마당에 방금 직승기 한 대가 내렸습니다. 직승기가? 예. 어느 쪽에서 왔어요? 남쪽 방향입니다. 비상정황이 생기면 놈들이 참모부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만이 놈들의 본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놈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은 제가 받은 명령입니다. 동무는 곧 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도 떳떳한 마음으로 전선을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은하 동무. 교관님이 어떻게... 그러지 않아도 방금 찾아가려던 참인데요. 날 말이요? 네. 무슨 일로? 부대가 이동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유령 같은 공산군 오빠들이 시킵니까? 네? 저... 무슨 말씀인지... 지독한 년... 내년이 그 하얀 살 속이 그렇게도 새빨갈 줄은 몰랐구나. 그래, 참모부가 동전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몹시 알려주고 싶을 테지. 하지만 이제 늦었어. 늦었어. 내 손에서 빠지지 못한다, 이 년. 야, 묶어라!
하십시오. 조장동지, 놈들의 참모부가 동전만에 있는 항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새 작전을 서두르고 있어요. 알겠어. 제 걱정은 말고 빨리 떠나십시오. 어서요. 시간이 급합니다. 무슨 소리라. 동문은 빨리 전선을 넘어요. 우제동무. 여기 개시되면 불바다로 될 저 속에서 다 살아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저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 한 몸을 바쳐 임무를 수행할 수만 있다면. 저 조장동지, 뭘 생각하십니까? 그저 은하동무랑 전선을 무사히 넘었을 겁니다. 참, 장현동문 떠날 때 편지를 두 장씩이나 썼더구만. 고향에는 전혀 안 됐었어? 아닙니다. 사실은 조장동지 어머님에게, 조장동지와 우리들 걱정 때문에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조차 편지 쓰는 일을 잊고 나더라니 제가. 금년 가을에도 돌배를 따가지고 꼭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오셔서는 부대 식당에서 일하면서 함께 있자는 동지들의 마음도 전하고. 정현동무, 고맙소. 동무들, 우리는 지금 임무 수행의 마지막 계선에 서 있어. 귀중한 동지들이 여기까지 온 길을 목숨으로 열었소. 우리는 가지 못하더라도 승리의 보고만은 전선을 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전투 조직은 이렇게 하겠소. 제1습격전은 참모부를 습격하여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며 작전 문건을 탈취할 것. 제2습격전은 비행장을 습격하고 동전만으로 기어드는 적들의 행동을 불허하여 비행장을 폭파할 것. 제3습격전은 1습격조의 행동을 엄하하며 적 유생 역량을 소멸하고 배를 탈취하여 습격조의 철수를 보장할 것. 습격 개시는 아침 점호 시간에 제2습격조의 비행장 폭파로부터 시작할 것. 땅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앞으로!
각자 고향에 대한 묵념! 비행장이? 아, 빨리 부대를 출동시키고 직승기를 준비해라. 총을 가지고 빨리 직승기에 오르라! 부산 특공대는 오승날에는 모든 게 그따위를 말다! 오늘 빨리 조장동지! 빨리 출발하시오! 조장동지! 명령이요! 조장동지! 조장동지! 자는 시든 영가이 조자동지 야 공산 통제가 해야하고 도망친다 빨리 따르라 빨리 빨리 빨리
임무를 부탁하고 나는 지금 명령을 수행한 근기로 하여 많이 행복하고 당의 품속에서 자란 우리 병사들에게 있어서 장군님의 참된 전사로 한 생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영예는 없기 때문이오. 너무들 잘 가오. 부장동지, 철우는 어딜 갔어? 길남이랑 다른 동무들은 다들 어딜 갔는가 말이오? 날 보고 마중 나오라고 해놓고선 다들 어딜 갔는가 말이오? 조장동지, 다른 동무들을 좋게 남겨두고 우리만 연근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동료. 우재동, 성육같은 중상을 입고 돌아왔어.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그들을. 아니, 그들은 왔어. 승리의 보고가 전선을 넘어오지 않았어. 병사의 삶은 명령을 수행하는 길에서 영생하는 거니까. 참모동무, 11번 동무에게 보고하. 우리 습격자 동무들이 돌아왔단 말이오. 알았습니다.